우리나라에서는 어제 낮에 전남의 흑산도 앞바다에서 163명이 탄 쾌속 여객선이 바위를 올라타면서 기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해경과 민간 구조선들이 빨리 도착해서 80분, 1시간 20분 만에 모두 안전하게 구해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7분쯤 전남 신안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홍도를 출발해 목포항으로 가던 쾌속선 핑크 돌핀호가 좌초됐습니다. 이 배에는 승객 158명과 승무원 5명 등 16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탑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선실에서 대기했고 이 중 23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해경 경비정은 사고 발생 30분 만인 4시 17분쯤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흑산도에 있던 또 다른 쾌속선을 사고 해상으로 불러 탑승객 158명을 모두 옮겨 태웠고 1시간 20분 만에 무사히 구조를 마쳤습니다. 사고는 돌핀호가 짙은 안개 속을 운항하다 앞선 어선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일어났습니다. 어선 안개 속에 어선 피하려고 횡단한 어선 피하려고 약분조 자체를 승객은 다 사고 없이 싹 이송했고요. 좌초로 인해 찢어진 부분은 1cm로 작아 침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운항 관계자와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